역습으로 갈 때 해야 되는데 역습으로 갈 때 패스를 주고 이거밖에 안 해. 그럼 그 다음에 뛰어가려고 하면 어찌 체력이 되냐? 30도인데.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차라리 전지 패스 주지 말고 그냥 빈 곳으로 줘. 그렇다고 빼패스하라는 게 아니라. 응?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크리스 우리야. 진짜 이거 거짓말하고 지금 잘 맞고 있죠?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크리스한테 볼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.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요렇게 올려서 헤딩하는 거. 얘 정태우하고 이상민이 둘 다 여기를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막아야 되면 두 명 다 있는 게 나아요. 그러면 진짜 발 빠른 놈 하나만 들어온다. 얘가 들어가 버려. 기본적인 거야. 박수 그만 하고. 누가 보면 잘해서 박수 치는 줄 알겠습니다. 적당히 해야지. 진지한 상황에서도 놀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지금. 아니 내가 축구 중계 뭐 때문에? 아 제가 뭐 때문에요? 제가 축구 중계요? 아 진지한 상황이잖아 지금. 어? 내가 축구 중계 뭐 때문에? 시청자 수? 맞죠? 예, 맞습니다. 자,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축구를 응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돈이요? 광고 안 받았어요. 없잖아요. 예? 이번에 따로 광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맞나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, 여러분들 진짜로. 예, 광고 좀 많이 주시고. 예, 하여튼 저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이 축구를 봤을 때는 항상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축구는 결국 흐름이다. 축구는 시소와 같습니다. 결국 한쪽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있을 순 없어. 이렇게 있을 순 없어. 경기 결과도 이렇게 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. 예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. 예? 항상 축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.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. 그때 전혀 아닙니다. 본인이 직접 가서 코로나 끝나고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예,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가서 축구를 해보세요.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한테도 쳐발려요. 여러분들 축구 실력. 그 정도로 축구는 어렵습니다. 왜냐?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롤도 어렵죠.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. 이건 11명이에요. 11명.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예? 저는 그래도 조기축구 아저씨 제가 윙으로 뛰었을 때 화나기는 만들었어요. 그 정도 축구 실력은 돼. 어? 그 58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에이, 아니 나 진짜 이쪽 나 이 친구 여기 뛰면 나 안 할라고. 어, 예?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여기 뛰면 안 해. 반대로 가던가 해야지. 뭘 저 어른 앞에서 볼을 저 이렇게 차. 난 이러기도 만들어 나는. 어?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그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 58세 아저씨 힘들게 만들었어요. 저는 그 정도인 축구 실력은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? 이거는 K리그를 넘어서서 해외파도 나오고 정말 1인자들의 싸움이에요. 그러면은 너무 뭐라 했구나. 일단은 할 말이 좀 없는데 이 후반전에는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약간씩은 뭐라 해야 돼요. 뭐 비난 너무 쌍욕 이런 거 안 되지만 약간씩은 예. 그래서 일단은 뭐 후반전은 좀 우리 선수도 힘냈으면 좋겠고 저 아무래도 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팀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황의조, 권창훈, 김동현,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엄원상, 예, 그다음에 이상민, 그다음에 정태욱, 예,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윤성, 그다음에 이유연, 예, 뭐 이런 선수들이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좀 좋은 모습, 엄원상 좋은 모습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. 예,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.